대부분이 2인실 혹은 3인실 침실입니다. 1박당 도미토리 30유로, 2인실 80유로, 커플실 90유로이고 성수기에는 좀 더 비싼 편입니다. 호텔베들의 여행 시기는 6월이니 성수기였습니다.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단체 할인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거기도 연예인 DC가 있을까요? 크크. 식당, 거실, 화장실, 욕실 등은 당연히 단체로 이용하고 인터넷과 와이파이 역시 제공됩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가져가셔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네요. 자, 그럼 이민박집까지 가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랑스에 도착하시는 분들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내리겠죠. 아리알 고속교외 지하철을 타서 시내까지 간 후 샤틀레역에서 지하철로 옮겨 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역의 환승 구간이 아주 길기에 마음 단단히 먹고 걸어야 합니다. 꽃알배 1회에 나왔던 혼동이 설정이 아니라 긴 길을 걷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한 혼란이지요. 지하철로 7호선 종점 바로 전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역 이름은 빌레주이프 폴 베일런트 구트리어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다음에는 미용실을 거쳐 좌회전,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지나면 민박집이 바로 나옵니다. 파리에 있는 한인 민박집은 대부분이 파리 외곽에 있습니다. 시내까지 20,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니까 접근성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예약 방법 홈페이지나 전화통화. 민박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항에서 민박집까지 가는 다른 다양한 방법들도 나와 있고 민박집에 대한 정보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민박집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세요. 파리 여행을 하실 분은 민박집을 이용해서 파리 여행을 저렴하게 즐기세요.